종합적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추석 오후 2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미 예고한 대로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상품,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 상품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발동했습니다. 추가 관세는 10%입니다. 10%를 더 물리기로 한 것입니다. 무역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 추가 관세율이 25%까지 올라갑니다. 미국은 앞서 7월 8월에 총 50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물린 바 있습니다. 중국도 오늘 오후 12시 1분 한국 시간으로는 24일 오후 1시 지났네요. 부터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 대상 제품에 대하여 5,207개 품목입니다. 5 내지 1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과 중국 사이, 그리고 트럼프와 시진핑 사이의 이 무역 전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가 무역, 정치, 외교, 군사 전방위에 걸쳐서 확산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나게 되는데, 트럼프는 지금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을 시진핑이가 조종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중국 북한 편에 서가지고 우리를 압박한다.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는 의심을 하고 있어요. 만약 문재인 정부도 시진핑과 손을 잡았다 하는 판단을 내릴 때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는 아주 여러 조치를 강구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옛날 냉전과 비슷한 대결 구도입니다. 미소 냉전 시대와 비슷한 미국과 중국의 냉전이 지금 동북아시아에서 아주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미소 냉전 시대 때는 이승만, 박정희 등 우리의 선배 세대들이 확실하게 미국 쪽에 섬으로서 우리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미중 대결 구도 시대에 문재인 정부가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이냐, 미국과 확실한 동맹관계를 확인할 것이냐, 아니면은 어중간한 자세를 취할 것이냐, 그것도 아니면 오히려 중국 쪽에 설 것이냐 하는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지금 핵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아주 미묘하고 어렵고 복잡합니다. 이 미국과 중국의 이 대결 구도는 사실상 예견되었던 것입니다. 언제 예견되었느냐? 바로 40년 전, 1977년, 78년으로부터 등소평이 복권해가지고 중국을 개방으로 이끌어갈 때, 그때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을 도왔습니다. 1989년 천안문 사건 때 수백 명의 학생을 등소평 정부가 죽였지만은 미국 정부는 당시에는 아직도 소련이란 주적이 있었기 때문이겠지만 중국에 대해서 크게 손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중국의 경제력이 연 10%로 30년 이상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경제의 총량 규모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앞서는, 이건 구매력 기준입니다. PPP, 구매력 기준으로는
중국이 미국을 앞서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때부터, 이 무렵부터, 저도 한 10년 전부터 미국은 중국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하는 것을 심사숙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하자 중국을 리비저니스트 스테이트라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략적 경쟁 관계다. 리비저니스트 스테이트라고 하면은 수정주의 국가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현상 타파 국가다 이렇게 봅니다. 중국은 현상 타파 국가다. 그리고 미국의 전략적 경쟁 국가다. 이렇게 딱 개념 규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개념 규정은 상당히 의미가 심장합니다. 어떤 국가를 현상 타파 국가로 본다는 것은 그 현상 타파를 하면은 주변 질서가 흔들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1차 대전, 2차 대전 같은 전쟁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이 따릅니다. 대응이 거의 전쟁에 준할 정도의 아주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현상 타파 국가로 본다는 것은 이 학문적으로는 이 전쟁 위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 위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국제 질서 속에서 현상 타파 국가들이 몇 분 등장을 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분이 최근 한 2년 전에 책을 쓴 게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케네디 스쿨의 그레이엄 엘리슨 교수는 이 쿠바 미사일 사건을 연구한 명저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또 정부 국방성의 관료, 고위 관료도 지낸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피할 수 없는 전쟁, 미국과 중국은 투키티데스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나? 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개념이 투키티데스의 함정입니다. 이 투키티데스의 함정은 투키티데스라는 역사학자가 쓴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말합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서기전 5세기에 그리스에서 아테네가 막 올라오니까 기존 패권 국가인 스파르타가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대결해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연구한 이 투키티데스가 이 유명한 책의 핵심을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아테네의 부상 떠오르는 겁니다. 아테네가 떠오르는 것이 스파르타에 심어준 두려움, 공포. 이것이 전쟁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즉, 어떤 패권 국가가 있는데 새로운 도전 국가가 올라가면은 그것이 전쟁으로 연결될 경우가 많다. 이 분석들을 가지고 이 그레이엄 엘리슨 교수가 지난 500년의 세계사, 한 6세기 이후의 세계사에 적용을 했는데 도전 국가가 패권 국가와 대결하는 사례를 16개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 16개의 사례가 어떤 식으로 귀결되느냐 하면 그 중에 12개가 전쟁으로 귀결됩니다. 전쟁. 가장 최근이 19세기 말 1871년 프루시아가 보불전쟁에 이겨서 독일을 통일한 이후에 독일이 해군력을 증강하니까 이때의 패권 국가인 영국이 아주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1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도화선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태평양에서는 태평양의 패권 국가인 미국에 대해서 일본이 명치유신 이후에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해군력을 증강해가지고 한때 세계 3대 해군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싸울 때는 영국과 동맹을 했고 일본으로 미국으로부터도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이 해군력을 증강하면서 태평양에서 미국에 도전하는 국가가 되니까 결국 이것이 태평양 전쟁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련과 미국이라는 패권 국가에 소련이 도전하는 식의 냉전이 계속되다가 이 경우에는 전쟁을 하지 않고 결국 소련이 붕괴되었다. 그러면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이 대결이 전쟁 없이 해소될 수 있느냐 하는 큰이 의문을 하나 던진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이 아마 워싱턴 관료들 사이에서도 많이 참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는 바로 이런 그레이엄 앨리슨 식의 이 세계관을 가지고 중국을 현상 타파 국가다. 과거에 소련, 독일과 같은 또는 아테네와 같은 그렇게 보면서 전략적 경쟁관계라고 했습니다. 경쟁자다. 전략적 경쟁자 플러스 현상 타파 국가다고 하면은 사실 이 대결이 불가피합니다. 이 대결은 구조적인 대결이기 때문에 1, 2년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이것이 가장 첨예하게 지금 대결하고 있는 한반도, 한국의 크나큰 그림자를 드리우게 될 것입니다. 미중 대결 구도에서 과연 한국이 중립에 설수 있느냐? 또는 아예 뭐 중국 쪽에 붙을 수 있느냐? 그랬을 때 한국에 미치는 압박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하지 않으면은 이승만 덕분에 줄을 잘 섰던 대한민국의 지난 70년의 문명 건설이 문명 파괴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줄을 잘못 선다는 건 뭐냐? 대한민국이 중국 편에 선다는 겁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편에 선다는 겁니다. 줄을 바꾼다는 겁니다. 여러분, 섰던 줄에서 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줄을 잘못 바꾸다가는 큰일 난다 하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등장한, 그것이 바로, 표면화된 것이 군사적 대결은 이게 뭐 전쟁을 해야 나는 것이고 항상 하는 것이 이게 무역전쟁이죠. 무역전쟁이 표면화되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가 등장해가지고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무역 제재를 하겠다고 했을 때 중국에서는 의례, 미국에서는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면은 무역 적자의 원인인 중국에 대해서 강경책을 쓰다가 시간이 지나면 곧 정상화된다 이렇게 봤는데 이건 오판으로 밝혀졌습니다. 트럼프는 그렇게 한두해 무역 전쟁하고 끝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이제 그런데 중국이 또 오판한 것은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무역 보복이 결국은 미국의 이 소비자나 몇몇 생산자의 불이익을 줘가지고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 트럼프의 대중 무역 보복에 대해서는 가장 비판적인 민주당까지, 이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스까지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지금 대중 무역 보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한 심각한 문제를 지금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트럼프의 대중 무역 보복을 자극한 것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시진핑의 오만입니다. 시진핑의 중국이 일대일로 정책, 이게 영어로는 벨트 앤 로드 이니셔티브라고 하는데 일대일로 정책이라고 표현하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까지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기 위한 대규모 해외 투자 또는 해외 지원 정책을 펴는 걸 보고 미국은 더욱더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미국이 유럽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폈던 마샬 정책과 비슷한 것인데 이건 완전히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이나 도전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시진핑의 허영심입니다. 이것이 트럼프의 무역 보복을 불러온 정치적 요인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러면 현재 스코어가 어떠냐 하면은 일반적인 관측은 중국이 지고도 있다. 중국이 이 무역 분쟁에서 이길 방법이 없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다. 중국 쪽에서는 1%포인트의 성장률 정도의 감소다. 그 정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보다는 훨씬 더큰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소리 방송과 인터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중국에서 은퇴한 경제학자인데, 이분이 VOA, 미국 소리 방송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외에, 우리라면 중국입니다. 중국 해외에 이렇게 투자할 여유가 없다. 아직도 의사를 못 보고 죽는 사람 있고, 아직도 퇴직자의 연금이 충분하지 못하고, 아직도 학교에 못 보낸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외 투자하면은 결국 국내에서 반발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순간, 공안이 겹쳐가지고 그 전화기를 뺏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사람 말이 아주 정확하죠. 그리하여 지금 서서히 중국에서 시진핑의 허영심, 시진핑의 너무 오만한 정책이 미국 트럼프를 자극해가지고 무역 보복을 불렀다 하는 불만이 지금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불만이. 더구나 시진핑은 사실상 영구집권까지 가능하도록 해가지고 중국의 헌법을 좀 바꿔놓았습니다. 보통은 10년 하고 끝나는데, 이것이 결국은 시진핑 또는 중국 공산당의 이 권력 장악에도 상당한 타격을 주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중국은 지금 국가 지도부의 자제분사도 그렇고, 미국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유학도 미국에 많이 시키고, 미국에 가 있는 해외에서 온 유학생 중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중국입니다. 두 번째가 인도, 세 번째가 한국일 겁니다. 그런데도 이 시진핑, 지금 국가 지도부가 허영심에 빠져가지고 국력을 벗어난 해외 확장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아테네의 부상이 스파르타를 자극했듯이, 또는 독일의 해군력 증강이 영국을 자극했듯이, 일본의 해군력 증강이 미국을 자극했듯이, 패권 국가인 미국을 자극했다. 트럼프, 그렇게 또 독특한 개성을 가진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불리한 게임의 지금 이 대결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불리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중국이란 나라의 속성은, 과거 예를 들어보면은, 제가 중국이라고 말할 때는 일단 한족 중심 정권은 보면은, 이 경제, 과학, 문화는 상당히 강한데, 군사력은 항상 약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장교를 양성하는 기관이 없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같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방에서 내려오는 아주 상무정신이 강한 기마민족한테 계속 당했습니다.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흉노한테 당하고, 여진족의 금나라, 그란의 요나라, 그리고 몽골한테 당하고, 가장 비근한 예로는 17세기에는, 임진왜란 이후에는 여진족의 청나라로부터 당하는 등 해가지고, 한족 정권이 군사 강국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지금도 중국이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으나, 군사력 부분에서는 우선 국방 예산이 미국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그 질로는 질, 그 군인들의 질이라든지 무기체제의 질로는 재래식 군사력에 관한 한 일본보다 뒤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워낙 돈이 많으니까 이제 군사력 증강에 계속 돈을 대면은 중국의 군사력이 언젠가는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데까지 올라온다고 판단하는 거죠, 미국은. 그러면 사람이 이런 유혹에 빠집니다. 이거 시간이 가면은 중국이 군사력 면에서도 유리해진다. 그렇게 맞먹을 정도로 올라오기 전에 우리가 지금 유리한 것이 경제력보다는, 미국 입장에서는 경제력보다는 가지고 있는 것이 군사력이니까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중국을 꺾어놓겠다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은, 시간이 누구 편이냐에 따라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고 적의 편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불안해집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치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전쟁의 원인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레이엄 엘리슨 씨가 분석했던 대로 지난 500년 동안에 패권 국가에 도전한 경우가 16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 14분이 12분, 12분이 전쟁으로 갔다 하는 그 구도, 그 구도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좌파적 계급투쟁론적 세계관에 입각해가지고 미국을 제국주의로 본다든지 미국을 압제 국가로 본다는 이 공통점을 가지고 중국 쪽에 붙을 때, 중국 쪽에 붙으려고 할 때, 크나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미중 대결 구도에서 문재인 정권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매우 좁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